지혜와 광명이 가득한 아름다운 부처의 세계를 연화장 장엄세계라고 한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화엄의 세계를 설한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취하신 깨달음의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있다는 화엄경. 그렇다면 이 땅에 화엄의 세계를 처음으로 보여준 인물은 누구일까? 신라 최고의 승려 의상대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고운사가 바로 해동 화엄종의 시조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신라시대 귀족으로 태어났던 의상대사. 하지만 출가 후 부처님의 법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그때 종남산에서 자던 지엄화상은 해동에 솟은 커다란 나무에 울창한 가지와 잎사귀들이 사찰을 뒤덮는 꿈을 꾸었다. 나무 위에는 봉황의 둥지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마니보주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의상대사가 일주문 안으로 들어섰다. 지엄화상은 꿈에서 보여준 귀한 손님이 바로 의상대사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예를 갖춰 그를 제자로 맞았다. 그로부터 8년, 의상대사는 지엄화상으로부터 화엄경의 깊고 신묘한 법을 모두 전수받고 신라로 돌아왔다. 그 후 영험한 도량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던 의상대사는 연꽃이 반쯤 만개한 형상을 한 천하의 명당을 발견하고 고운사를 건립한다. 의상대사가 심어놓은 화엄의 씨앗은 오늘날 고운사 화엄 승가대학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운 최치원은 신라가 낳은 최고의 학자로 당나라에서도 문장과 실력을 인정받은 당대의 실력자였다. 그러나 주변의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고 골품제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최치원은 은둔을 결심하고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을 남긴 채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만다. 전설에 따르면 신선이 된 최치원은 여지 여사라는 두 스님과 함께 고운사에 와서 가허루와 우하루라는 두 누각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그 후 고운사는 최치원의 호를 따서 고운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중 가허루, 지금의 가운루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계곡 위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나무 기둥을 세워 올린 빼어난 풍광이 신선의 세계를 보는 것 같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신라를 대표하는 의상대사와 고운 최치원의 자취가 짙게 남아있는 고운사. 고운사가 그 진면목을 발휘한 것은 고려시대였다.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이자 풍수지리사상의 시조인 도선국사가 고운사의 가람을 크게 일으켜 세운 것이다. 이때 도선국사는 약사전의 부처님과 나안전 앞에 3층 석탑을 조성하였다. 이 중 약사전 부처님은 균형 잡힌 몸매와 인자한 상호는 물론 뛰어난 보존 상태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명부전은 세상을 떠난 후 인간이 심판받는 장소를 형상화한 곳이다. 서늘한 위엄을 자랑하는 염라대왕을 비롯하여 정교하게 조성된 열대왕과 그 권속돌이 자리를 잡고 있다. 고운사가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바로 명부전에 모셔진 지장보살의 영험한 가피 덕분이다. 고운사는 해동 제일 지장도량이라 불리는
지장보살 영험성지로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저승에 가면 염라 대왕이 고은사에 다녀왔느냐고 물었다고 전해질 정도이다. 극락전과 명부전 사이에 있는 연수전. 1744년 조선시대 제21대 임금 영조가 하사한 어첩과 불구, 보기 등을 모시기 위해 조성된 정각이다.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의 건물은 1907년 중창되어 대한제국 고종 황제를 위해 축건을 했다고 한다. 신라 최고의 고승 의상대사가 일으킨 화엄의 정신이 깃든 회동 화엄도량. 고은 최치훈의 전설이 담긴 천하제일의 명당.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이자 풍수지리사상의 시조 도선국사가 융성을 이끈 사찰.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의 자취와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건승을 기원. 그 자취가 남아있는 고은사. 신라에서 대한제국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당대의 고승과 학자, 임금과 황제까지 사로잡았던 고은사의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깨달음의 기쁨을 설한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보살님들의 영험함이 구현되는 사찰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고은사를 찾는 사람들은 한 가지 소원을 마음에 품은 채 불보살님을 찾는다. 중생이 불보살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기 힘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다. 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지만 가슴속에 담아온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불보살님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더욱 소중한 의미가 있다. 안녕하세요. 고은사 주지 보성입니다. 조계사 신도분들과 이렇게 인연이 맺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생명 살림기도 신도 여러분들은 아마 올해는 여느 해보다도 아마 인연 공덕이 더 깊을 것 같습니다. 그 인연 공덕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갖고 모두가 좀 바뀌는, 그러니까 안 좋은 업이 있거들랑 업을 녹여갖고 좋은 업으로 승화시키고 또 좋은 일이 있거들랑 우리 사유에 나눠서갖고 우리 부처님의 이상세계인 다 같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또 행복한 불자가 되는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정말 자랑스러운 불자가 돼서 우리 불국토 건설에 정말 조계사 신도가 중심이 되는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픈 중생을 보듬어주며 지옥에 빠진 중생을 구제해주는 자비의 화신 지장보살님의 영험한 가피가 충만한 고은사. 고은사에서 선망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기도를 회향하는 것은 실로 귀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